네, 이어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님 모시고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9월 FOMC 뭐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보통 이 파월 의장이 좀 네.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데,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들이란 것은 금리를 1% 올리는 뭐 한국말로 하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0.75%란 것은 지난달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높았죠. 나오면서 빅 스텝, 흔히 말하는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이제 물건을 갔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가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자 오히려 연준이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1%를 올리는 등 이런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사실은 한30% 정도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한30% 정도는 1%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그 3.5%를 넘게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미국이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정책, 통화적인 긴축 정책을 많이 피겠다라는 이야기랑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자면 0.75%포인트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은 혹시 이제 1%포인트를 올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준은 지금 뭐 전부 다 그냥 매들만 모여 있는 비둘기는 사라지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자, 8월 CPI가 8.3%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이 뭐 상당히 뭐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격을 줬는데요. 이런 것이 여전히 뭐그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유가라든지 곡물 가격들이 6월달 이후에 좀 하락을 하면서 네.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CPI란 것이 결국은 이런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9월 되면은 조금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의 추세가 완화가 되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네. 했는데, 이런 기대값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이 기대의 근저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의 근저에는 결국은 주거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렇죠. 이 주거비 상승하고 결국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도를 하면서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게 하나의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특히 에너지 요인 제외한 흔히 말하는 변동적이지 않은 근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 연준이 근원 물가 지수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핀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에너지 가격 같은 건 워낙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절을 하고, 이런 근원 물가 지수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근원 물가 지수 자체가 지난달보다 오히려 오르면서, 그 7월달보다 오르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심해지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 요인들이 완화가 되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는 것은 연준에서 우려하는 내부 상승 요인들이 계속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내부 상승 요인들을 꺾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키려 그러면 보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런 식의 논리로 매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거비나 식료품 값은 또 일반 시민들의 그 생계비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으로 많이 작용을 하겠죠. 자, 이번 FOMC에서는 사실 금리 결정도 결정이지만은 앞으로 3년간 그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고요. 이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FOMC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경제 성장률, 향후 금리, 그리고 이제 실업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치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예측치들이 나오고, 이제 실제 물가 지수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이런 예측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다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정책이란 것은 우리의 기대치가 있고, 기대치에서 얼마나 실제 데이터가 벗어나 있는지, 실제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근간을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바와 실제 차이에 따라서 이 갭을 메꾸고자 결국은 정책을 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수 있겠고, 이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향후 어떻게 보면 큰 가이던스를 줄 거다. 결국은 이렇게 지나치게 낮게 나온다든지
예상보다 사실은 경제 성장 전망치, 예를 들면 GDP 같은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조정된다 그러면 이제 경제나 뭐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연준이 내놓을 이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실업률 전망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 이게 사실은 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뭐 기조는 이제 기조란 게 약간 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는 안 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역시 사실 아까 노동시장 대해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좀 이야기할 정도로 위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위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 큰 이유는 결국 어떻게 보자면 노동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노동 수요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안 줄고 있다. 이것은 인구 구조적인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미국은 베이비 부머들이 1950년대생들이 많고요. 50년대생들이 이제 2010년부터 리타이어를 하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리타이어를 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노동 공급이 줄었죠. 노동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수요는 아무래도 회사란 게 영속성을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는 안 줄어 있고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해서 임금에 대한 어떤 결국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줄으면 아무래도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거꾸로 임금이 올라가면서 주거비가 상승하고 다른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조금은 하향하겠지만 실업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덜 하향하는 약간씩은 하향하는 뭐 기조를 보이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을 위축을 하는 이런 패스를 보이겠지만 실업률에 대해서는 약간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전망치가 지금은 미국 실업률 상태가 굉장히 전후 역사상 유례없이 좋은 상태인데 이게 더 나빠질지 더 뭐 좋게 평가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 잡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은 성장률은 하향하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로 접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실업률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고 약간은 조금 올라가는 건 용인을 하겠다. 용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실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지속성, 그게 오래 갈 것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결국 노동 계약에 의한 관계거든요. 미국은 보통 계약이 2년 단위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혹은 주거비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결국 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 현재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흔히 말하는 미국의 자연 실업률 상태가 한 4%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구직 활동이라든지 잠시 일자리 뭐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게 4% 정도라 그러는데 그 수준보다 낮게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래도 지금 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큰 지표 중 하나가 뭐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까지 결국은 좀 올라가줘야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임금 계약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임금 계약을 통한 어떤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줄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을 올라가는 것은 조금 용인하면서 뭐 결국은 이러한 결국 통화 정책이 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키 포인트는 어떻게 보자면 미국 실업률이 너무 낮다. 그게 너무 낮다라는 게 자연적인 시즌에 비해서도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데 너무 낮은 상태고 이것을 결국은 어느 정도 자연 흔히 말하는 실업률 수준 4% 정도까지는 올리는 걸 용인하면서 결국은 금리 정책을 피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실업률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 어느 수준까지 용인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미국 경기가 가장 그나마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그 점도표, 그 앞으로 금리 예상치도 나오는데 올해 말에는 뭐 시장에서 예상은 4% 초반, 그다음에 내년 말에는 4% 중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썸머 랠리라 그러죠. 6월 달부터 랠리가 펴질 때는 올해 말 4%, 내년 하반기면은 금리 인하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이런 기대가 사실 많이 희석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금리가 더 많이 올릴 것이다. 그리고 사실 내년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하죠. 내년 하반기 금리가 내년 상반기 금리채 올해 결국 하반기 금리 예측치보다 높다는 얘기는 내년에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뭐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쉽게 지금 뭐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장 희망적인 기대는 결국 내년 하반기에 내리는 것인데 실업률 지표라든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들 자체가 쉽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이것들이 좀 인플레이션 실제로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반영이 되려 그러면 시차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기대대로 약간은 인플레이션 그 금리 기대 수준 역시 흔히 말해서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가 조금 더 높은 경로로 가지 않을까. 네. 그거는 시장이 원하는 경로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실업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런 경로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나오신 그 김한진 박사님은 뭐 2024년이나 돼야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도 하셨는데 뭐 설사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상당 기간은 동결 상태로 가지 않을까 또 예상도 됩니다. 사실 이 회의 자체도 FOMC 회의 자체도 자체지만은 그동안 이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센 폭탄 같은 발언을 했으니까요. 시장 우려도 사실 없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썸머 랠리가 끝난 거는 어떻게 보면 잭슨홀 미팅부터라고 예, 많이 이야기하는 그렇죠. 잭슨홀 예. 미팅에서 결국은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으려면은 보다 더 긴축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결국 시장이 요동치게 되고 이게 9월 말까지 결국 이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안 했으면 당연히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아까 주택시장은 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주택시장 차원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좀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결국 부동산 버블이었고요. 부동산 버블이 났다는 것은 건설 투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그게 한 10여 년간 지속되었고 코로나 때 원자재 수입이 안 되면서 건설 투자가 더 위축되면서 주거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네. 주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실업 역시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주거 상승이라든지 임금, 이 두 축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보다 긴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만약 그 흔히 말하는 그 임금 렌트 계약, 렌트 계약 역시 1년 계약, 뭐 2년 계약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바꿔가면서 결국 물가 상승을 올리는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 임금 계약 역시 1, 2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금 그 물가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잡으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좀 세게 발언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면서 시장의 기대보다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저 역시도 사학 투자자로서 예. 그런 것은 좀 이번에는 그런 일 좀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예. 합니다. 예. 교수님이 이 사학개미 투자자로서 이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군요. 자 그다음에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면은 우리 원 달러 환율에 상당한 상승 압력이 될 텐데 뭐 외환 당국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1,400원 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외환당국 실제로 개입했다는 뉴스들이 나왔죠. 실제로 개입했다는 뉴스들이 나온 것은 원래는 이제 외환당국이 개입하면은 환율 조작국 보고서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아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있고 네.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투기 세력들이 많이 붙었다라고 보거든요. 투기 세력이란 것은 결국은 이렇게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 공급을 오히려 줄이면서 환율 상승을 유도하고 갑자기 올랐을 때 또 팔고 이런 식의 변동성을 높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투기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투자들이 늘었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호를 주고자 일단 개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환율이란 것은 이런 금리 격차, 이게 펀더멘탈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어제 OECD 보고서 나왔지만 예. 이게 환율이란 것이 결국은 이 펀더멘탈한 금리 차이에 의해서 많이 설명이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얼마 올라갈 것이다 막는 건 사실 옳긴 한데 지금 뭐 외환당국이 하는 것은 일단은 결국은 기준금리 격차가 계속 나게 될 것이고 이런 기준금리 격차가 날 때 변동성을 줄이면서 완만하게 환율을 올리게끔 하는 그리고서 미국이랑 한국의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됐을 때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이제 외환시장을 운용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환시장이란 것은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개입을 하면은 환율 보고서, 환율 조작국 보고서라는 것을 결국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정적으로 1,400을 갑자기 뚫으려는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아까 파월이 갑자기 매파적인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런 것에 기인해서 투기적인 수요가 느니까 이런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도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마지노선이 안 뚫릴 것이냐라고 좀 기대하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 금리가 한국 기준 금리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1,400원이 안 뚫을 뭐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라고는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안화도 뭐 바오치 해가지고 1달러랑 7위안은 막으려고 했는데 그거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그 달러와 유로와 페르티도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변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원화환율도 약간의 상승 가능성은 점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